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영상을 갑자기 찍게 된게 아침에 지금 출근하자마자 저희 매장 앞에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더라고요. 죄송합니다. 케어해 주세요. 이렇게 적혀 있길래 아유, 뭔가 딱 봐도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까봤거든요. 먼저 까보니까 이렇게 핫팩이랑 그 안에 레오파드 개코가 있었거든요. 막아가지고 끊겼는데 일단은 머프는 갤럭시로 보이고요. 그리고 중요한 게뭐 일단 이런 핫팩 같은 거는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날씨라 되게 잘 넣어주신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잠깐만 꺼내실 수 있나요? 네, 상태가 막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네, 일단 보시면은 전체적인 모양으로 크게 막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. 근데 너무 말랐어요. 일단 뭐 팔다리에는 당연히 마를 것도 없고 꼬리도 엄청 말랐어요. 엄청 굶은 것처럼 보여요. 칼슘 주머니도 아예 텅 비어 있고 지금. 저희 쪽에 케어를 요청해야 하는 거는 아무래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. 근데 아무 연락도 없이 이렇게 그냥 매장 앞에 띡 놓고 가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예의도 아니고 동물한테도 분명 피해가 가는 행동이거든요. 얘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. 그리고 정확한 이제 상태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저희 쪽에 케어를 요청하시는 분에 의해서 뭐 어느 정도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개체만 또 놓고 가면은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는 저희가 열심히 케어를 한 후에 이제 좀 분양은 따로 하지 않고 매장에서 일단 케어를 쭉할 예정이고요. 근황 같은 거는 영상으로 계속 남겨드릴게요. 네, 지금 첫 번째 영상 찍고 나서 3개월이 지났거든요. 얘가 그때 왔던 앤데 보시면은 딱 봐도 살이 엄청 많이 쪘죠. 얘네가 일단은 레오파드 개코 같은 경우는 얘네가 영양분을 꼬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제 몸에 어느 정도 영양분이 차면은 꼬리로 다 가서 되게 꼬리가 두꺼워지는데 맨 처음 오셨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진짜 엄청 많이 살이 쪘어요. 그리고 먹성도 엄청 좋아서 이제 손가락만 이렇게 보면은 반응이 없어요. 밥을 한번 줘볼게요. 이게 밥도 엄청 잘 먹고. 맨 처음엔 힘도 없었는데 지금은 막 물나고 난리도 치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. 살도 되게 잘 쪘고 이제는 겨드랑이도 빵빵하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뭐 하여튼간에 이 근황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개체를 혹시라도 케어나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매장 앞에 이렇게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버리고 가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먼저 연락 주시고 오시면은 네, 되게 그럼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개체한테도 너무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저희가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일단은 동물이니까 웬만하면 연락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영상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